이준석 전 대표는 김기현 후보는 물론 안철수 후보까지 두 후보 모두에게 맹공을 퍼부었는데요. 언론 인터뷰에서는 대통령이 김기현 후보를 선택한 건 선거를 잘 몰라서 그런 거다. 새우는 계속 먹어도 고래가 될 수 없다며 김기현 후보의 인지도가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는 TV토론회에서 바이든 날리면 여기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라고 압박했는데요.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김기현 후보는 불협함 없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출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친윤계 의원들과 갈등을 빚은 안철수 후보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죠. 대통령 선발이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대통령하고 자꾸 어긋난 길로 가고 당정 분리라 그러면서 당 지도부가 대통령을 견제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왜 여당합니까? 야당해야지. 또 대권에 욕심 있는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대통령 탄핵이 우려된다는 발언이 논란이 된 걸 두고는 과거를 반면교사 삼자는 뜻이었는데 안철수 후보가 왜곡했다면서 비판했습니다. 발언의 뜻을 왜곡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내서 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자제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친윤계 의원들도 일제히 당정 분리가 아니라 당정 일체를 강조하면서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당정 사이 갈등이 극심했던 사례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거론하기도 했는데요. 김경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당정 분리를 처음 도입한 분은 노무현 대통령이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당정 분리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열린우리당이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충돌과 문제 때문에 정권에 부담이 되고 결국은 노무현 정부가 마지막 몇 프로로 퇴임을 했습니까? 그게 결국은 당과 대통령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이게 충돌이 계속되고 열린우리당이 계속 선거에 패배하고 당대표가 계속 바뀌어왔죠.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 일정 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과 프랑스를 예로 들며 집권 여당의 책임 정치를 내세웠습니다. 박수영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당정 분리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힘을 실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아니 탄핵 얘기가 화합과 무슨 상관이냐며 비판했습니다. 오히려 당을 분열의 두포로 밀어넣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한마디로 궤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뭐 당의 그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당의 화합을 위한 길이다. 어떤 국민이 그걸 믿겠습니까? 안 의원은 그러면서 총선 승리를 자신하면서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당이 원한다면 여기 출마해도 좋다고 했습니다. 어딜까요? 들어보시죠. 당 혁신을 위해 저부터 내려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당이 원한다면 이곳 제주도 좋습니다. 수도권 험지보다 어렵더라도 기쁘게 출마하겠습니다. 천하람 후보는 정책 카드를 꺼내들며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김기현 후보의 탄핵 발언에 대해서는 당원들을 향한 수준 낮은 협박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이곳 제주에 사는 아버지가 내 아들의 난방비와 학원비 사이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면은 그 고민은 천하람의 고민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의 고민이 되어야 합니다. 여당 전당대회에 결코 나와서는 안 될 그건인 대통령 탈당 탄핵을 언급하는 해당 후보에 대해서 적극적인 경고 조치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하람 후보를 지지하는 이준석 전 대표는 탄핵 발언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다른 후보에게 했던 것처럼 재발 방지를 요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고요. 김기현이 가장 위험한 후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무슨 의미일까요? 들어보시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과 탄핵을 주장했던 이력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 야당이었기 때문에 탄핵을 주장했던 안철수 후보나 아니면은
그 당시엔 아직 정치에 입문하지 않았던 천하람 후보보다 오히려 그 당시에 여당 소속이면서 남들보다 앞서서 탄핵을 언급하고 나섰던 김기현 후보가 가장 위험한 후보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또 다른 당권 주자 황교안 후보의 키워드는 정통 보수였습니다. 양강구도를 이겨내고 목표는 1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뭘 뽑으러 하고 있습니까? 우리 당의 당대표를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통 보수 가치에 적합한 사람을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에서는 김기현 의원의 탄핵 발언에 대해 대통령을 전당대회 끌어들이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당정 분리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친윤계 주장에 대해서는 당무는 당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당내에서 당정 일체론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만큼 앞으로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